뭐라고? 복단지한테 합의를 못 받아냈다고? 그래. 절대 합의 안 한다 그랬대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머니가 재산의 반 준다고 나한테 발설하지 말라 그랬는데. 뭐? 재산의 반? 야, 택도 없게 생겼다. 왜? 아, 지금 세무조사 와서 어머니... 아니, 그 여자 개털되게 생겼어. 뭐? 그럼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은? 내가 독박 써도 난 그 돈 못 받는 거야? 그렇다니까. 방법 없다. 나도 아버지한테 그 여자 영상 보였어. 너도 그냥 그 여자 불어버려. 너 혼자 왜 죽어? 재판 날 법정에서 다 터트려버릴 거야. 대체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 뭐야? 자금 도피 건은 선우진 씨한테 돌리고 탈세 혐의는 회계팀 잘못이다. 무조건 방법 찾으란 말이야. 한정욱이랑 회장님 취임 때 잘렸던 임원들이 회장님 탈세 혐의 증거를 다 내놨습니다.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저 그리고 회장님 재산 압류까지 됐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렇게 되도록 못들 했어. 어떻게 한정욱 그 인간 하나 못 막아. 내가 이러라고 여태 당신들한테 돈 주고 물렸는 줄 알아? 오민규 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? 관건은 목격자나 확정적 증거입니다. 나올 게 있으면 회장님께서 미리 막으셔야 됩니다. 증거가 나오면 과실로 몰아가기 힘들다. 은 여사님에 대해 회장님께서 보신 증거가 있으시면 저희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장노릇. 오 선생님. 아직 못 깨어나셨어요.